남은 시간 동안 오늘 어떻게 또 시장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강한 반등 양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도 좀 주의를 주셨지만 우리 증시가 많이 상승하면 다음번에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제 30년 만에, 34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 달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일본에서 시행이 되고 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조금 우상향 추세를 쭉 이어나가다가 올해 1월달, 2월달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2월 말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는 일정이 있다면 최소한 2월 말까지 그리고 시행 이후에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과 상승으로 전환시켜가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이제 시간으로 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 확정적입니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고가 라인 $80를 돌파하고 3거래일 만에 $164까지 반도체 설계 기업의 주가가 3일 만에 100%의 등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테마주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온 디바이스 AI 그에 따른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마주들과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앞두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아이폰 부품주들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섹터와 종목들이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 0.9%, 코스닥은 2.2%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840포인트의 저항을 돌파하는 데 오늘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8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위로는 88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을 일단 세워봤고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서한 기계공업이라는 우리 종목에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500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기계부품 업체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철도, 차량용 기어, 로봇 기어 이런 제품들을 시장에 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로봇 쪽으로 테마가 붙었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각이 됐다가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하고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거의 지금 3년 차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게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동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우리 기준캔들 네, 4,55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로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사이에 나왔었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진 종전 가능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 서암 기계공업까지 마지막까지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